한창 김 씨의 시조 고령 가야국 태조 고로대왕은 김해의 구지봉에서 김수로 왕과 함께 금압에서 태어난 6명 중 한 명으로 단기 2375년 이민년 3월 15일 함창에 도읍하여 개국하였습니다. 지금의 경북 상주시 함창읍이 바로 그곳인데요. 가야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는 고령 가야의 위세는 현재 남아있는 태조의 왕릉과 왕비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문, 서의 으뜸이라는 무람공 김용을 배출한 함창 김씨는 인연, 충직, 청백을 전통으로 삼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왕손의 기상입니다. 문중 뿌리를 찾아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CMB가 함께합니다.